전차가 3대씩 있고 처음에 빨리 돌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에 어떤 식의 무빙을 하냐. 왜냐면은 이 월탱은 처음에 픽을 보고 어떻게 플레이를 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처음을 빨리 돌리기에는 생각보다 중요해. 처음이 어느 라인을 가고 그 픽에 따라서 어느 쪽 방향으로 게임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플레이, 그 판의 플레이가 정해지기 때문에 정말 평범한 플레이네요. 보통 프로토 4.6 같은 탱크로 저 떼사사 같이 저 아래쪽 라인을 가는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빨리 붙어가지고 플레이를 많이 하죠. 이것도 이거는 그렇게 좋은 플레이 아니에요. 왜 그러냐면은 중형 전차가 기본적으로 헤비 라인을 온다는 거는 전제 조건이 뭐가 깔려 있냐면요, 느린 헤비보다 내가 더 빨리 도착해서 헤비 라인에 상대방이 나올 만한 위치를 내가 먼저 저격을 하고 있는. 그래서 상대방이 뭐 역티타임을 주든 티타임을 주든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쪼고 있는 위치로 상대방의 차체가 드러나는 그 순간을 쏴가지고 내가 뚫든 못 뚫든 그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중형 전차가 보통 헤비라인으로 온단 말이에요. 근데 이분은 그 빠른 이속을 살려고 헤비라인에 왔는데 가운데는 경전차한테 이목이 끌려가지고 경전차 저격을 하다가 그것도 경전차의 차체가 보이지도 않는데 그 건물 부시는데 사용을 했죠, 탄을. 그리고 시간을 허비했죠. 이 틈에 이분이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, 애초에 이분은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 뭐 저랑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적 중형 전차가 있었다면은 이미 이분보다 먼저 여기 나와가지고 저격을 하고 있을 거예요. 이 포지션에 각을 잡고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뭐 헤비들이 좀 빠른 헤비 같은 탱크들은 빠른 헤비들은 이미 여기 이제 나와가지고 지나가려고 하고 있고 아니면 이미 지나갔을 수도 있고요. 그런 의미에선 지금 이분이 중형 전차 빠른 이속으로 헤비 라인을 와가지고 볼 수 있는 이득을 놓친 거죠. 그게 월탱에서 이속이 빠른 전차의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. 어쨌든 저쨌든 라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그 라인에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떡볶이들이 존재하는 한 이속이 빠른 탱크들은 초반에 취할 수 있는 이득을 취하냐 못 취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력이 그 딱 정해지거든요. 근데 이분은 이제 빠른 탱크로 이 에랄르프란 맵의 헤비라인을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의 플레이가 전혀 이득이 없는 플레이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딜로스 플러스 팀 승리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. 반대쪽 떼사다 내려가지고 뒤졌고 아군 경전차도 지금 가운데 싸잡혀 먹은 상황에서 하염없이 이러고 있다가 한 대 또 쳐맞고 안 부렸네. 이거 안 좋게 안 맞았고 이렇게 숙사함 같은 탱크 앞으로 훅 들어와 주잖아요. 그렇다고 지금 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나를 백업해줄 아군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죠. 근데 나를 백업해준 아군이 여기에 한 두 대인가 더 있었으면은 아마 숙사함을 잡는 플레이가 베스트예요 지금 상황에서. 그게 없기 때문에 여기 못 들어가고 디펜드도 쪼고 있고 게임 시작한 지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 1D도 못하고. 어? 됐고 나이스 침착하게 오케이. 디펜더라는 탱크를 이렇게 손쉽게 잡으면 개꿀이죠. 지금 반대쪽 라인 백업을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. 방금 디펜더 잡음으로써 적들 탱크들의 이제
이 라인의 미는 병력은 상당히 줄었어요. 그렇죠. 지금 이 앞에는 헤비라인은 적들은 라인을 미는 게 조금 힘들 거란 말이죠. 근데 반대쪽, 반대편은 라인은 지금 아군이 밀려가지고 적들 탱크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시간을 끄면 안 돼. 그니까 이 소수 병력, 이 적들은 이 라인에 밀 생각이 없어요. 어떻게든 뻑이면 자기네 편이 이기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방어적인 플레이를 할 거란 말이죠. 지금 저 데드유 같은 탱크. 여기서 이제 카나본 AX가 저렇게 들어가주는 플레이는 아주 베스트 플레이죠. 시간을 안 끌는 플레이죠. 지금 아군 숙삼도 이렇게 들어가주는 플레이. 지금 아군 헤비들이 센스가 있는 거예요. 지금 반대편 라인이 밀렸으니까 여기서 시간을 끄면 안 돼요. 우리도 마찬가지로 라인에 밀든가 아니면 기지방으로 가든가 둘 중에 플레이 하나를 해야 되는데 아군 헤비들은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어. 근데 이분은 지금 아직까지도 망설이고 있죠. 이제 아군 헤비들 좀 앞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망설임이 끝났어. 근데 지금 기지 다 밀렸고 기지 방어 가든가 해야죠.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게임하다 보면 적들 탱크들이 뒤치기로 올 텐데 근데 뒤치기를 안 하고 혹시 점령을 받게 되면 3전령은 바로 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 뭐 웬만한 애들이 이제 점령성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싸우는 것까지는 뭐 나쁜 플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상적인 플레이라면 지금 기지 방어로 가는 게 나쁘 정답이죠. 쓰면 안 되죠. 프로게토는 단발 클립시 탱크라서 세 발 다 장전했을 경우는 장전 속도가 막 6초, 막 두 번째 발은 막 10초, 세 번째 발은 막 10몇 초 막 이렇게 증간단 말이야 장전 속도가. 그래서 웬만하면은 마지막 발은 쏘면 안 돼요. 이거 에임 보면은 마지막 발은 동그랗게 표시돼 있잖아요.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. 이거 이 마지막 발은 웬만하면 쏘지 마세요라는 그런 의미야. 근데 방금 LTG 이거 맞추기 힘들어요. 이거 완전 얼굴만 살짝 내밀고 분명히 상황상 얘는 피할 건데 그 피하는 거에 탄을 낭비했고 애초에 지금 아군 헤비 라인이 적 헤비 라인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데드유한테 어그로 끌린 것 자체가 문제야. 이미 야 앞에 있는 그 아까 그 뭐야 STG랑 막바를 이제 야판 쐈잖아요. 그 순간 바로 턴에서 기지방 갔어야 돼. 근데 이분은 항상 느려. 뭔가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보다 반박자도 아니고 한 세 박자 느려요. 세 박자. 지금도 이거 한 발 쏘면 안 돼요. 이거 그냥 장전 돌려야 돼. 계속 또 쏘려고 하죠. 이거 쏘는 게 아니야. 이거는 장전 돌리면서 LTG를 잡는 것 자체도 문제고 애초에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뭐 일단 늦은 것까지 오케이. 그럼 지금 점령을 밟고 있는 이 상황에서 LTG를 따라가면서 그래서 세 번째 발을 쏘면서 LTG에서 딜을 하는 게 아니라 LTG 무식 가고 이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삥 돌아가지고 점령 끊는 데 집중을 했어야지. 그러니까 LTG가 여기 있는 걸 알았으면은 바로 LTG 무식 가고 여기로 내려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여기로 쭉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여기 점령을 끊는 플레이를 하든가. LTG가 이제 센스 있는 줄 알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눈치 가고 이렇게 오겠죠. 그러면 이제 LTG랑 싸면 되는데 애초에 열로 가는 것 자체가 지금 적이 점령을 한 명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나머지 수많은 이 아군 베이스에 있는 적들은 뭐라고 했겠습니까? 분명히 이쪽 라인 보고 있어. 이 A라인 그 A라인으로 이렇게 돌진하는 플레이는 그 이런 상황에서 내정지 지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. 점령을 밟으니까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이 LTG라는 경전차가 보이니까 그냥 빨 좀 따라가는 그냥 떡볶이 같은 플레이. 이런 플레이를 하면 안 되죠. 생각을 하면서 해야지. 애초에 늦었어 너무. 진짜 기지방으로 갔어야죠.
뭐 이걸 운 좋게 점령을 끊는다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적들이 못하는 거 적들이 이분이 잘했다기보다는 적들이 드럽게 못했다는 거예요. 여기서 점령을 끊어가지고 이제 영웅 승리다. 피 200 남았는데 이거 올라가자마자 맞고 뒤지면 안 뒤지면 다행이다. 와 이거 도탄이 나가지고 사네. 이건 원래 도탄 안 나고 병사한테 한 대 맞고서 죽었어야 돼요. 이건 그냥 개 운빨로 이긴 거잖아. 개 운빨 승리잖아 이거. 이게 뭐야 이거.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잘했어. 이분이 팀 승리에 큰 기여를 하고 완전 영웅이 됐어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1년의 과정이 너무 떡볶이 같아. 뭐 뇌정지야 뇌정지. 그냥 뇌정지 일어나가지고 뭐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너무 막 한 3바퀴씩 내리고 해야 할 플레이를 중형전차 8탑방에서 8티어 중형전차가 해야 할 플레이를 안하고 너무 딜로써 팀의 패배에 큰 기여를 하다가 막판에 그냥 어떻게 운 좋아가지고 영웅 되는 플레이 그놈 리플레이에요. 이렇게 플레이하면 안됩니다. 이분의 지금 플레이에서 잘한 플레이가 없어 딱히 없어. 다 못했어. 다 뭔가 느리고 반박자 세박자 느리고 왜 거기서 시간을 끌고 시간 끈 다음에 후에 생각을 안하고 뇌정지되고 그 후에 적들의 포지션도 생각도 안하고 잘못된 플레이예요.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하면 안됩니다. 이번에 이제 지금 결과창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끝나고요.